와, 씨, 몰라, 진짜. 아, 또 떨어진다, 또 떨어져. 돌겠다, 돌겠어.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 TV.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투자했다가, 인생 짜떼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아, 진짜. 아, 괜히 레버리지 써가지고. 자, 오늘도 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티격교 완전히 개박살 났는데 조금 올라가나 싶었더만 또다시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빨리 꺾게 하는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바람에 22일날 금리 인상을 세게 하려고 하고 있는 파월 행님의 눈치를 보면서 주식시장은 오늘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않았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FOMC 회의가 시작되고요. 22일 날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합니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자, 예상치는 4%에서 4.25. 아, 1%를 올리면 4%를 넘게 올라가고요. 만약에 0.75를 올리면 4%에서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면 5%까지 올린다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FOMC 회의에 주목을 하면서 증시가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롬 파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아, 자, 매입금액은 6,000만원이고요. 평가손이 마이너스 4,140만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68%.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면 제발 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마이너스 70% 찍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맞죠? 일어나자마자 반등했죠? 저도 어저께 하락할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마이너스 70%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마이너스 70% 오늘 또 찍을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파월보다 더 나쁜 새끼가 바로 이 바이든입니다, 여러분. 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바이든이 계속 돈을 불고 있습니다. 자, 학자금 대출, 와, 미쳐버리겠다. 인플레이션 잡을 끼라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바이든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이죠? 미국의 철도도 개입해가지고 돈을 존나게 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풀고 있다. 하, 정말 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라, 진짜. 이빨 보이지 마라. 하, 일본 원숭이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공공민 생각해봅시다. 이 인플레이션이 왜 안 잡힙니까, 이렇게? 유가도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85달러에서 기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건 바로 바이든 정부입니다, 여러분. 참 말이 인플레이션 잡겠다는데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빨 보이지 마라. 이빨 강냉이 다 틀어버린다. 이러니까 제 계좌가 있다구죠, 여러분.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죠. 티격교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돈을 풀어 찢기는데 SOS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죠. 뒤에서 바이든이 이 파월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이 제롬 파월을 해고를 안 시키겠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제롬 파월에게 모든 걸 뒤집어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돌아삐겠다, 돌아삐겠어, 진짜. 아따마. 아, 바이든 진짜 씨부랄 욕놓으네. 아, 자,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죠. 이제 SOS 마이너스 83%고요. 제 계좌를 볼 때마다 정말 토가 놉니다. BNKU 마이너스 44%, BULZ 마이너스 82%. 그냥 35달러에서 지금 현재 3.4달러.
10배 빠졌습니다. 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평당가 19달러고요. 저 본전 오기는 완전히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36% CWEB 기업다 기업어 중국 IT 기업 출연 레버리 곱하기 3배짜리 고점 대비 95% 니도 답이 없다. 저 FNGO 빅테크 레버리 곱하기 3배짜리 매일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71%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매수했는데 아 마이너스 72%. 자 오늘도 매수합니다. 아따 맞춤에다 진짜. 자 오늘 새로 매수합니다. 진짜 두 주 매일매일 두 주 매수하는데 이제부터 세 주 매수하겠습니다. 보다 강력하게 매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는 언젠간 올라가겠지 생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정말 힘들고 현금이 다 쏟아 부은 상태에서 하루하루 돈 아껴가면서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투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큰 돈을 벌고 이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쪽박을 차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하락장은 좋은 기회에 있다. 언젠가 올라간다. 1년 동안 버티면 분명히 4, 5년, 10년 동안 우상하는 미국 주식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무식하게 존버를 합니다. 자 정말 힘드시죠? 여러분들 저도 정말 힘듭니다. 자 22일날 이날만 정말 기도를 해봅시다. 분명히 어려운 시기 때 큰 부자가 탄생할 수가 있다. 2019년 미국 무역전쟁 그래. 2020년 코로나 그래. 2022년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 그래 지금이 기회이다. 가자. 가자. 인내심 있게 버텨보자. 자 마지막으로 자 마이너스 78% 쳐맞고 있고 주식이 가장 못하는 유튜브 저의 생각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11월달 중간 선거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증시가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든 자기가 승리할 것 같아요. 11월달에. 그리고 그때부터 돈을 안 푸는 거죠. 자, 11월달 이후부터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돈을 안 푸기 시작하면서 이 탄탄한 고용시장도 조금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산탈레이를 이어가면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11월까지 바이든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가지고 변동성이 심하고 11월 중간선거에 이기면 그때부터 돈을 안 풀어가지고 물가를 잡아가지고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미국은 선반영 아닙니까? 주식은 선반영이다. 11월달 지나면 그때부터 상승장이 확실히 온다. 저는 그래서 11월달 전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매수를 할 거다. 이게 제가 보는 마이너스 70%를 보는 나사물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